자, 안녕하세요. 케어튼 독일인, 마음속에 진 한국인인 블루나님도 반갑습니다. 할로. 그러면은 오늘의 플레이스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저기 뒤에 있는 그 멋진 기와를 한번 보세요. 오늘 갈 곳은 바로 정은 문학 도서관입니다. 와, 진짜 아름답지 않아요?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도서관의 모습이랑 완전히 틀립니다. 왜냐? 이게 바로 한옥으로 되어 있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한국적인 그 분위기 진짜 바로 와닿아요. 링링, 여보세요? 근데 이 지붕은 좀 뭔가 색 다른데요? 맞습니다. 달라요. 왜냐, 이 지붕은 사실 대한민국 북부 1호인 승리문 복원에 사용된 그 지붕 키와 그 방식대로 그대로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 이제 또 좀 신기한 곳 하나 보여드릴 텐데 장작실 그냥 빌려왔습니다. 같이 들어가시죠. 신발은 벗고 짜잔 가자. 오 짜잔 다 우리 거야. 와 거기선 원래 이제 주민들이 와서 독서모임도 하고 장작 활동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다 아닙니다. 가끔씩 어떤 문학 작품에 대한 선시도 열고 아니면 작가가 와서 뭐 인문학 강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도 시 장작 교실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으니 거기에 대한 관심 있으신 분이 계신다면 그냥 놀러 오세요. 자, 이제 열람실로 가는 길인데 좀 조용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에서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조용조용 구경만 시켜드리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이제 좀 쉬어야겠네. 여기는 Please take off your shoes. 와, 와 이게 뭐야? 와. 호텔인가? 뭐야 이 풍경? 소선시대에는 독서당에 가는 제도가 있었어요. 평지가 아름다운 곳에서 독서당을 만들고 임금이 똑똑하고 성실한 신하들 이제 거기 머물게 하고 독서하게 해주는 그런 제도였어요. 또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 앞에서 책을 읽으면서 뭐가 될까요? 재충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맨날 반복되는 지친 하루 견뎌내면서 우리도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청은 문학도서관으로 오시면 돼요. 바로 옆에도 아름다운 문왕산도 있고 딱입니다. 강추해드립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봐요. 바이바이.